야 꼬맹아. 아니 경신이 안 왔어. 울지 마. 응? 근데 벌써 눈물이 그런 거 하잖아. 내 눈도 제대로 못 맞추고. 몇 살? 22살이. 삼촌 조카도 네 나이 지금 군대 가 있는 놈이 하나 있는데 그 놈이 22살. 원래 저런 밑으로 내가 안 봐. 근데 용군이가 또 용사장이 또 네가 좀 안 돼 보였나 보다. 무료 점사라도 보게 해주려고 그러나 보다. 뭐가 궁금해? 왜 왔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안 들려. 마스크 벗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앞에 있는 이 삼촌도 가끔 너와 같은 생각을 해. 웃기지? 신을 모시고 있는 무당이, 박수무당이 지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른대. 이거는 내가 못났다 이 소리도 있을 수 있어. 그럴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캐스터 마크를 달고 살아간다는 거야. 신을 모시고 있는 나도 내가 6월 달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7월 달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8월 달에는 또 뭐를 조심해야 되고 9월 달에 뭐가 좋으니까 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조금은 남들보다 일반인 너희들보다는 알지만 삼촌도 캐스턴 마크는 매일매일 달고 살지. 그래서 삼촌은 그런 거에 그런 생각이 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하고 틀리게 우리는 기도들을 하고 그렇게 사는 건데 성씨는 뭐니? 신년. 생일은 몇월이야? 음력으로 9월 8일. 조금 전에 상담했던 삼촌이 있잖아. 그 삼촌하고 너가 굉장히 비슷해. 집안이 굉장히 복잡한 집안이야. 정말 복잡하다는 거는 우리 조선이란 나라가 일부일처제 뭐 이런 거잖아. 근데 너네 집은 그게 아니야. 너희 대대손손이 막 이게 많아. 너도 변덕이 얼마나 심한 줄 알아? 기집애야? 네가 예를 들어서 장동건 같은 사람들, 응? 뭐 이병헌 같은 사람들하고 너는 연애를 해도 넌 금방 또 질투기 변심이 와. 금방 바뀌어. 지랄 같아 너도. 이게 왜 그러냐면 조상의 내력이 그러면 우리가 일부일처제식으로 이렇게 저 높은 때에서부터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살아왔다면 그 집안 후손들도 그렇게 가. 근데 그 위에서 조상들이 막 할아버지가 할머니 큰할머니 1, 2, 3 그 중에 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또 할머니 또 2, 3 중에 3는 또 다시 제가를 가. 이제 아버지 너 부모님이 와서는 엄마 아빠 같이 사셔? 아니요 저 아빠랑 사요. 그치. 그러면 엄마가 그러면 혼자 안 살 거야 되냐 엄마이. 그러면 배다르 그 뭐 쉬운 말로 시다르고 배다르다는 그런 형제도 생길 것이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 아버지도 막 왜 이러냐는 거지. 그러면 그런 걸 너가 보고 컸잖아. 응?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시집도 빨리 가고 싶고 응? 사랑도 하고 빨리 시집도 가서 가정도 꾸리고 싶고. 근데 그러고 나서 누구 하나 만나 소개해서 만나 연애해 뭐해 금방 변심이 생기고 금방 질리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거야? 너희 선대 조상 너희 부모님들이 사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 거라는 거지. 그럼 왜 그러냐는 거지. 왜? 어린 너한테 얘기할 게 아니야. 오늘 이 자리는 너희 아버지가 됐건 아니면 엄마랑 같이 한다 이렇게 어른들하고 누구하고 이렇게 같이 할 얘기지. 어린 너한테는 내가 할 얘기는 아닌데 근데 네가 궁금해서 왔으니까. 네 친구들 많잖아. 22살. 응? 너 네 친구들하고 네 가정 환경 모든 거 비교하면 너 특별하잖아.
너무 못났잖아. 응? 솔직한 말로. 아빠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 안 하실까? 노력 엄청 하세요. 그치. 노력하는 거에 비해 너무 안 되는 거지. 너희 아빠가. 너도 공부해보려고 했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고, 근데 하다가, 꼭 하다가 도중에 포기하게 돼. 파다가 금방 이것도 좋은 것 같다가, 저것도 좋은 것 같다가. 지금 너 뭐 해? 그냥, 학교에서 왜 남들 다 가는 대학도 안 가? 갔다가 마른 거야? 대학은 그냥 아예 안 갔어. 그러니까 남들 다 가는 데를 안 가고. 그냥 돈을 벌고 싶어. 그래. 그럼 돈 얼마 벌었어? 지금 달달이 너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어. 네 말대로 돈 벌으려고 네가 대학도 안 갔잖아. 그럼 너가 직장 몇 개 가졌어 지금까지? 몇 가지 일을 해봤어? 뭐? 서비스. 그게 맞아? 그럼 얼마 벌어? 한 달에 평균? 200. 그럼 200 벌었어 달달이 그러면은? 지금 한 2, 3년 했잖아 그러면. 그럼 얼마 모아놨어? 또 그렇게 막 돈 쓰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 너 위해서 막 치장 같은 거 하고 막 그런 것도 안 하잖아. 근데 그 돈이 다 어디 갔어? 아빠 보태줬어? 천만의 말씀이잖아. 어디다 쓴 줄도 모르잖아. 그냥 세상이 살아갈 때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어해. 남자친구 사귀고 그러면 며칠이나 만나냐? 1년? 너는 왜 나이는 어린데 삼촌이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야? 왜 너도 이제 어른이 됐지? 왜 그 문란하다는 거 있지? 너 인정해? 삼촌이 지금 무슨 말 할 것 같아? 그 문란이 말이다. 느끼는 대로 얘기해줘도 돼? 아무도 안 듣고 있으니까. 어차피 너는 여기로 안 나가니까는. 삼촌도 젊은 날에 비디오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야하고 막 그런 게 있어. 강하고 막 그런 게. 네가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보여줘서 물어보는 거야. 충족이 안 되니 그렇게? 내가 묻는 거는 말이다. 네가 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알겠니? 네. 유튜브 많이 봐? 용궁 거? 아니요. 저는 쉽게 오늘같이 무료 점수 고르고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야지. 그거 자주 해줘야 돼. 그건 자주 해. 또 안 본다든지. 많은 그런 유튜브들 이렇게 봤을 거 아니야. 거기에서 보면은 너는 네가 빙이 됐다고 인정 안 하지? 그치. 지극히 너는 너야. 그치. 어떠한 존재에 네가 휘둘리고 있고 막 그러진 않아. 그치. 유튜브에 보면 막 빙이 된 친구들 많이 이렇게 사람들 볼 거 아니야. 넌 전혀 그런 게 없어. 근데 너한텐 그게 붙어 있어. 그 붙어 있는 게 조상끼리, 삼촌은 신을 모신 무당이니까 조상에서도 하나 여자가 따라 들어와 있어. 결혼하기 전인지 어떤 여자인지 이거는 거의 뭐 너희 아버지의 고목벌? 그냥 고모라,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형제 라인 같은데, 결혼 앞두고 남자한테 뭐 간간이 됐건, 이런 거 당해서 목숨을 끊은 분, 그 정말 한이 많은 그런 분, 그리고 너 어디 가서 음지 그런, 정말 굉장히 그 귀신들 이렇게 많은 공간에서
남이 따라 붙은 게 하나가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아우 막 야 삼촌이 다 땀이 날라고 그래. 이게 자꾸 너희가 너희 이게 막 스쳐가면서 이게 화경이를 보여주니까 너도 묻자 그러면 물어 삼촌이 네가 정상인 것 같아. 모든 사람들이 성생활을 그렇게 할까? 그것 때문에 왔어요. 그럼 네가 솔직히 얘기를 해야지. 새끼 어떻게 살을 거니까 그걸 물으러 와? 삼촌이 그렇게 보여. 그러면 이거는 참 욕을 한마디 해야겠다. 누구 욕을 하냐면 네 욕이 아니야. 명당 임무사. 원래는 명당 임무사로 네가 오늘 촬영이 오늘 거기를 상담을 받으러 가야 돼. 근데 명당 임무사라는 사람이 저 여수 섬 마을까지 기도를 갔다가 배 타고 못 올라오는 바람에 원래 네가 오후에 갈 건데 여기 오전에 나한테 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명당 임무사라고 그 유튜브 가끔 나와. 삼촌하고 애인이고 친구야. 나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야. 근데 부부는 아니야. 그 여자끼리 이렇게 하는 얘기가 더 편할 텐데 싶어서 삼촌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네가 어찌됐든 삼촌이 원인을 얘기해줬지. 너가 너 그러니까 너도 일종의 빙의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그 자궁 쪽에 그런 존재가 붙어 있어. 그래서 네가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쾌락이라고 하지. 근데 넌 이제까지 쾌락을 그걸 갖다가 원하고 하고는 있지만 정말 네가 원하는 쾌락 정도를 받을 수가 없어. 느낄 수가 없어. 강하게 더 강하게 하고 뭐 더 강하게 더 문란하게 강하게 해도 그게 충족이 안 돼. 이유는 하나야. 네가 아니니까. 네 아래쪽에 삼촌이 얘기한 네 조상기에서 여자 하나 그리고 그런 모텔이나 그런 데서 뭔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뭐 지하 같은 데서 음침한 데서 너한테 거기 또 하나 따라붙은 게 강한 존재가 두 개가 따라붙어 있어서 일반 사람 같으면은 일반 여성들 같으면은 정말 뭐 이럴 거를 갖다가 너는 아무리 강하게 와도 아무리 뭐 막 문란하게 정말 이렇게 해도 네가 충족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더 막 우리가 정말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 그래도 네가 안 채워진다는 거야. 원인 알았지? 니를 탓하는 게 아니야. 니한테 달아도 쫓아와 있는 거한테 내가 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니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얘기 친구들한테 할 수 있어? 아빠한테 얘기할 수 있어? 삼촌이 잘 맞춰줬냐? 근데 삼촌이 아는 방법은 여기서 방법 제시는 하나가 들어가야 돼. 계속 너 그렇게 살 거야? 그러면 너의 상대자들도 상대 애들도 그런 애들만 만나야 되나? 그치? 어떻게 보면 그쪽 생활이니까 근데 계속 물러나지고 더 쾌락 쫓아가고 더 안 좋은 거 알잖아. 넌 하고 나서 할 때는 모르지만 하고 나면 내가 너 이렇게까지 하고 너가 짐승 같잖아. 그치? 그런 상대들도 만나기도 어려워. 근데 의외로 간단해. 또 남자애들은 또 하자 그러면 지네들이 더 좋아서 해. 그게 여자하고 남자의 차이야. 그 존재들 뛰어내라고. 알겠니? 네 자궁에 탁 붙어있는 그거 퇴마해야만 네가 일반 22살이 됐건 23살이 됐건 일반 아가씨가 될 거야. 너는 네 거칠이보다 그 생활하면서 쓴 돈이 넌 더 많을 거야. 재미나네. 그거야. 그리고 왜 그런 그게 시작이 되는 줄 아니? 가정이 지금 네가 처해 있는 가정이 싫다 보니까 얼른 남자 만나서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싶어서 그런 생활 그렇게 남자들 만나다 보니까 충족이 안 되고
정말 좋고 멋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닌 사람만 만나. 또 성적으로 또 원인은 가정에 있는 거고 조상에 있는 거고 두 번째 원인은 네가 그쪽이 어려서부터 따르는 어려서부터 좀 발달이 많이 됐어. 어려서부터 네가 다른 애들 넌 누가 이렇게 봐도 참 착하게 잘하고 착할 것 같다. 정말 극과 극이지. 근데 넌 어려서부터 이런 성적으로가 굉장히 발달이 돼 있고 그런 걸 네가 좀 느끼려고 많이 이렇게 했었고 그러면서 못된 것들이 많이 네한테 따라 붙었어. 그것도 떼어놓고 살아라. 그게 답이다 삼촌에. 그리고 이놈아 모든 거는 만족을 할 줄 알아야 돼. 그 만족이라는 거 꼭 그 생활이 아니더라도 사람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큰 병이 돌면서도 내가 지금 건강하게 너 아빠랑 같이 산다며 아빠랑 너랑 건강하게 이렇게 좀 만족하고 살아야 돼. 이 만족을 하고 좀 그래야지 이게 좀 더 크다 보면은 힘든 일은 더 계속 생겨. 아무튼 너는 삼촌이 권해줄 거는 일종의 것도 테마고 그 장궁에 붙어있는 거를 확실히 빼내지 않고서는 빼내. 그래야만 답이다. 또 궁금한 거 그게 다지. 웃긴 게 하나 있어. 욕심은 되게 많은 것 같으면서 또 욕심은 없어. 그리고 참 웃긴 거는 너도 가진 거 별로 없으면서 참 어려운 사람들은 또 도와주려고 그래. 이게 참 웃긴 게 뭔 줄 아니? 왜 웃기다고 하냐면은 그거야. 너 막 이렇게 길가에 폐지 짚고 다니는 분들 인력거 끌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안쓰럽잖아. 또 좀 뭐 이렇게 못 가면 밀어주기도 하고 끌어주기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그랬잖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막 거렁뱅이들 막 이렇게 시주하고 니네 카페에도 뭐 동양 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지. 그치? 뭐 스님네들이 탁발성들이 시주 뭐 보지 받으러 오는 일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도와달라고 무슨 단체에서 온다고 하면서 오는 사람들도 카페 그런 데 오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니네 주인은 안 줄 거야. 너는 준단 말이야. 그 얘기야. 근데 주인이 더 잘 살아? 니가 더 잘 살아? 그치? 그거야. 네 마음에는 또 그게 있어. 정이라는 게 있고 이 보살이라고 하지. 남들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고 막 이런 거. 정작 내가 때끈이 내가 나도 힘든데 에휴, 내가 조금 참지 하고 그 상대를 배려하고 그건 뭐냐면 정도 많고 보살기가 굉장히 많다는 거야.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그 집안이 내력이 이렇게 복잡한 거는 팔자들이 다 세고 신의풍파 조상풍파가 많은 거거든. 너는 그래서 지금 꿈 같은 것도 잘 맞는단 말이다. 느낌 같은 것도 잘 맞고. 아빠 쪽에서 아니 엄마 쪽에서. 엄마는 성씨가 뭐야? 박씨. 김씨나 박씨나 뭐 대한민국에서 무당 쪽으로 치면 굉장히 한데 너는 지금 박씨 쪽이 좀 더 센 것 같다. 엄마 쪽이. 엄마 쪽에는 부리는 무당들이나 이렇게 삼촌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현존하고 있을 거야. 그런 내력이 굉장히 많아. 신이 많다는 거는 신기가 많다는 거는 조상의 풍파 귀신의 풍파도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밥을 먹고 네가 잠을 자고 이게 귀신의 조화가 상당히 많아. 네가 대가 세고 원체 네가 강하다 보니까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넌 빙의도 돼 있어. 네가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또 삼촌 같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혹여라도 너 만나면 난 죽어버릴지도 몰라. 그 복사병이라고 그러나 몸병이라고 그러나 그런 거 하다가 죽는 남자들 있잖아. 네가 그 정도로 강력하단 말이야. 그건 너 아닌 또 다른 존재 두 명이 더 있기 때문에 그 존재야. 이해가? 제대로 된 이놈아 그거 있는 것들 다 떼어내야지 제대로 된 게 오지. 그게 붙어 있는데 넌 계속 그거를 갖다 그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계속 너는 찾을 거고 너도 모르게 묻자. 대놓고 묻는 거야.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채팅해가지고 안 찾아? 너 막 사귄 사람하고 해? 처음 보고 잠깐 본 사람하고도 너 그게 가능하잖아. 그게 되잖아. 그거 뭐야? 네 본정신이 아니야. 그럴 때는 너는 이렇게 사람을 남자들을 만나면은 얼굴을 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너는 눈이 딴 데로 가. 너도 모르게 시선이. 간단하게 굉장히 밝히는 귀신이, 굉장히 밝히는 귀신이, 못된 귀신이 니한테 둘이나 붙어 있다. 그래서 니가 근데 이러면 이거 두 개가 띄어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니가 평범해지고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 너도 모르게 그냥 그 사람을 보는 자체 하체 쪽으로 네 시선은 갈 것이고 너도 모르게 막 네 혼자 열이 나. 그게 네가 열내는 게 아니야. 네가 밝히는 게 아니라 그 개 잡년들 두 명이 그렇게 너를 그렇게 끌고 휘저. 그건 뭐냐면 지년들 뭐 귀신년들이 지들이 못 풀었던 거 그거를 갖다가 너를 대신해서 풀기 위해서 그렇게 끌고 다니는 거야. 그럼 하나만 있으면 좋아. 한 년은 뚱뚱한 애가 좋대. 한 년은 잘생기고 쭉쭉 건강이다. 뭐 근육도 있는 애가 좋대. 그러니까 너는 다 해볼 거야. 왜? 두 개나 붙어 있으니까. 이쪽은 그만 얘기하자. 아, 우리 할머니가 그런 얘기 되게 싫어해. 꼭 일종의 테마라고 하지. 정말 22살 아가씨대로 살아가. 지금 뭐야? S 시리즈에 나오는 여배우로 살아가지 말고. 알았지? 네가 노력해도 이건 안 돼. 네가 마음을 다잡고 네가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해도 안 돼. 뛰어내리는 게 답이야. 알겠니? 삼촌 명함 하나 가지고 올까? 나중에 궁금하면 따로 전화해. 알았어? 힘내자. 뭐 하자. 그 소리도 못하겠어 새끼야. 그럴 때는 네가 아니라는 걸 너 인정하지. 그래 안 그래? 그거야. 그때만큼은 너는 네라는 존재는 작아지고 네 자궁에 붙어있는 그 두년들이 지구들이 더 그걸 느끼려고 지구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야 정말 하나 묻자. 그냥 말 나온 김에 삼촌이 어린 시절에 막 보던 그 비디오에 같은 거 막 있잖아. 막 여자들 정말 야하게 뭐 묶어놓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거의 그런 식인가 보다 너. 상승 아니 자꾸 아까부터 그렇게 보여지는 거야. 그래서 물어본 거야. 이놈아 너같이 이렇게 참하니 얌전하게 부정하게 생긴 게 무당이니까 그런 거 봤다 내가. 삼촌도 총각이 어떻게 보면은 잊지 마라. 나가 나만 있을 때 내가 케어를 할 수 있는 거야.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너는 지금 이게 그네들이 붙어 있는 게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야. 17, 18살 때부터 너한테 붙어 있어. 너는 그럼 그때서부터 네가 그러고 돌아다녔다는 거거든. 맞아 틀려 새끼야. 이제도 더 그런 쪽으로 가지 말란 말이야. 그런 쪽으로 상처도 남기지 말고 흉도 남기지 말고 정말 언젠간 엄마가 될 거고 아내가 될 거잖아. 그리고 쉽잖아. 근데 지금 이러면 안 되잖아. 설사 결혼하고 가정을 해도 그것들이 있으면 넌 계속 바람해야 되고 계속 그쪽으로 쫓아가게 돼. 어쩔 수 없어. 그 성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게 그 성이야. 성생활. 로맨스는 둘째고 성이지. 섹스가 그거에만큼 사람들도 다 무너뜨리는 게 그거예요. 그 두 개 빼내자. 그게 일이야. 그래야 너는 일반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 오케이? 가자!